예, 문재인 대통령은 새밤만 자면 청와대를 떠나게 됩니다. 어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는데 문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오늘 청와대 녹지원 구경 많이 했습니까? 네. 어린이들이 뛰어놀기에 좋은 곳이겠죠? 그런데 우리 올해 우리 어린이들은 요 청와대 녹지원에서 어린이날을 보내는 마지막 어린이가 되었어요. 아주 특별한 추억이죠. 네. 뭐 그냥 단순히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번 다시 뒤집어 보면 청와대 완전 개방하면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. 청와대 녹지원에서 어린이날을 보내는 마지막 어린이라는 표현이 좀 애둘러서 문 대통령이 윤당선인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. 네. 뭐 해석은 뭐 여러 가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청와대를 이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초청하는 어린이날 행사는 더 이상 갖기가 좀 어려워지겠죠. 예.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 청와대를 이전하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대통령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어린이다. 사실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고요. 또 이제 반대로 그 숨은 뜻을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아쉬움.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어린이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또 후임 대통령은 청와대를 이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행사를 갖지 않는다. 이런 것에 대한 이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. 뭐 사실을 적시하면서 뭐 회환, 뭐 안 또는 아쉬움 이런 것을 같이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5월 9일까지 5월 9일 저녁에 이제 퇴근길을 갖겠다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인데요. 짐 싸는 현재 청와대 분위기는 어떤지 탁현민 비서관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도 모든 건물 앞까지는 다 개방이 돼 있고 본인이 신청해서 가이드와 함께 청와대 곳곳을 투어를 하니까 근데 똑같은 방식인데 가이드는 없어지고 건물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라면 이걸 무슨 전면 개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싶더라고요. 며칠 있으면 끝난다라는 좀 느낌이 오세요? 어제 이제 그 느낌이 확 왔던 게 이제 청와대 내부 전산망이 이제 끊겼어요. 컴퓨터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원래 정권 교체기에는 리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이틀 동안은 이제 거의 모든 보고나 상황을 수기로 해야 되는. 저는 저 말 중에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, 이현정 의원님. 네. 지금 청와대는 내부 전산망이 끊겨서 물론 뭐 대통령이 정권 교체가 되고 뭐 정권 교체기에는 워낙 민감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 뭐 전산망도 다시 새로 구비해야 되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 이렇게 모든 보고를 수기로 한다라는 표현을 탁현민 비서관이 썼기 때문에 글쎄 저희로서는 저걸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 제가 청와대에 안 근무해봐서 제 생각을 모르겠습니다만은. 제가 취재를 해보면 그런 내용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에 있는 많은 문서와 모든 이런 자료들은 국가기록원, 즉 대통령 기록원으로 다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이게 15년 동안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. 고등법원에서 이걸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국회의원들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합의를 하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마 청와대에 있는 많은 지금 자료들은 대부분 이제 대통령 기록실로 상당 부분 이전이 됐을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게 딱 5월 9일 날 끝나면 더 이상 이전을 못하잖아요.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나가버렸잖아요. 그런데 그때 제대로 못 치워갖고 서류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. 맞아요.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다 해갖고 그거를 무슨 뭐 적폐라고 해서 계속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. 뭐 캐비넷 뭐 자료 보고 뭐 기자회견 한 적도 그러니까 있습니다. 캐비넷 다 있었다 뭐 등등 해서 많은 자료들을 다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이제 탁현민 비서관이 이건 뭐 청와대 이전한 것 때문에 그냥 갑자기 전부 다 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전산망이 끊는 건 아니고요.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이걸 지금 자료를 또 다 새로 넘겨야 되잖아요. 그렇겠죠. 그러니까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보고를 할 때 그냥 이 저 쓰는 걸로 하고 문제는 이 쓴 것도요. 나중에 다 대통령 저 기록관으로 다 옮기게 돼 있습니다. 즉 대통령실에서 썼던 모든 문서들은 쫙 가게 됐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건데 이걸 이제 지금 탁현민 비서관은 뭔가 지금 옮겨가기 때문에 전산망을 뭐 끊고 뭐 이런 걸로 하니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.